혼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끙끙 앓고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거냐, 태연아? KBS 9시 뉴스인가요? 9시 뉴스. 네, 인터뷰 하러 갑니다. 한국 재활의 뭐 문제점, 뭐 힘든 점, 뭐 이런 것들을 뭐 태연이랑 저랑 그 인터뷰하러 가요. 뭐 한 20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태연이가 18초 정도 나갈 것 같고 제가 2초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아, 제가 태연이와 같이 하면 밀려요 항상 이렇게. 제가 중독판에서는 안 밀리는 사람인데 태연이가 들어온 이후로 제가 좀 밀려요. 당연한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고. 요즘 좀 어떠니? 아, 요새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네. 계속 재활하고 활약하고.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거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처음보다는 훨씬 낫지. 네, 처음보다도 훨씬 낫고. 그리고 어제 본 집에도 갔다 와봤는데, 보통 예전 같으면 이제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텐데, 다르게 가고 네, 싶다. 네, 빨리 인천 쪽으로 가고 싶다. 희한해. 저때 우리 이태원 갔을 때도 네. 빨리 인천 가고 싶다고.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단약 결심 이후 국가 지원이나 민간 통틀로 도움된 곳이 있는지요? 처음에 도움 받을 곳 찾는 것은 쉬웠는지요? 단약 결심 이후 이렇게 네? 그런 곳이 있나요? 처음에 단약 결심을 하고 국가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고요. 왜냐면 숨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를 그만두고 싶지만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는 시청을 했죠. 유튜브에 마약 끊는 법 등을 검색을 하면서 이제 영상들을 시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진목 선생님이 나오신 많은 영상들을 접했고, 그리고 가장 이제 거기에서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이제 산 증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물을 되게 오랜 기간 접하시다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불구하고 현재는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단절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직접 해주는 말이라 더 훨씬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도 많이 봤죠. 쌤 말고 뭐 다른 의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마약은 이런 거다 어쩐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그래서 아무래도 더 최진목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상들에 훨씬 더 공감을 하고 그곳에서 네, 조금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저분도 저렇게 하셨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고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소유예 교육장에 갔는데 딱 이제 유튜브로만 뵙던 이제 최진목 선생님 직접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 때 선생님의 더 깊숙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제 많은 게 와닿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연이 닿게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마약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중독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고 마약은 더욱더 광대하게 퍼지고만 있는데 그거를 치료하고 뭔가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직접 재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느낀 부분이고, 법정 교육은 도움이 됐는지 그 교육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육 내용들은 그래요.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느끼는 게 마약은 이런 것이다, 이런 화학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뭐 마약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막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그런 거는 솔직히 없었고, 그냥 그 기소유예 교육을 받을 때 많은 이제 강사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최진묵 선생님만 실제 경험자셨어요. 근데 이 마약은 이게 진짜 경험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비경험자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과 정말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른 교수분들 아니면 강사분들한테 깨달음을 얻고 좀 더 그런 와닿음을 느꼈으면 그분한테 연락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최진묵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직접 겪고 그 다음에 이겨내신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그 기소유예 교육장에서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은 마약을 경험하고 이렇게 실제로 회복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치료라든가 뭔가 재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회복자도 많이 나올 테니까. 회복자가 많아져야 중독자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혼자는 못 이겨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은 회복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이겨내가고 있는 것처럼 실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 일단 저는 연예계 쪽에서 생활을 했었고 연예계가 특별히 그런 건지 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식욕 억제제를 저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굉장히 마른 몸이 대세였었고 스키니진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였었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었고요. 일단 너무 쉽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수면제든 뭐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위험한 약물들인데 지금은 아무 이제 정신과에는 식욕 억제제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알아서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한 약물이에요. 정신과 약물을 먹으면 뭐 예를 들면 잠이 안 와. 그걸 수면제로 컨트롤한다? 그것은 난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약을 먹으면 잔다. 약이 무언가 마법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어떤 힘든 상황 혹은 무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약을 찾게 돼요. 사람은 저도 그랬고요. 제 삶에 대한 그런 회의감?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었어요. 자포자기의 상태였고 그렇게 불법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혼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끙끙 앓고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100% 장담합니다. 경험자로서 다르크 입소에 하여 있는 친구들도 다 끊고 잘 살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접했다가 망가질 대로 망친 다음에 이렇게 회복을 하면요 사람이 돼요.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더 명확히 보여요. 그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숨지 마시고 약하면 숨게 되잖아요. 숨게 되고 다 두렵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아무도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쫓아오겠죠 경찰들이. 이제 그만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요즘에 너보다는 방송부터 많이 다녀. 태연이랑 뒷분 여기 KBS 신관 커피숍에 앉아있는데요. 태연이가 조금 긴장하네. 오랜만에 방송국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끝나겠죠.